와, 진짜 CPU가 두 개네. 그래픽카드가 하나, 둘, 셋. 와, 메모리도. 아니,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얼마 전에 ITX PC 조립하고 나서 정말 뿌듯해하고 있었던 참인데요. 이런 제가 좀 귀여워 보였는지 듀얼 인텔 제온 CPU에 그래픽카드 4개를 가지고 있는 워크스테이션을 써볼 수 있게 보내주셨습니다. 레노버 싱크스테이션 PX 모델인데요. 오늘은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어요. 현 시점에 가장 진보된 PC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 어마무시한 하드웨어를 어떤 설계로 디자인을 했고 굴리고 있는지 오늘만큼은 조립 말고 분해 컨텐츠로 저도 신기한 워크스테이션 내부를 마음껏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워크스테이션을 받자마자 쿨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열자마자 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면에 있는 팬을 통해서 뒤쪽으로 강력한 공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 정도를 가운데에 있는 듀얼 CPU와 메모리 쪽으로 분리해서 보내주고 나머지를 아래 위로 나눠서 그래픽카드의 공기순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맥 프로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인데요. 맥 프로도 전면 3개의 팬을 이용해서 후면으로 배기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공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애초에 이런 워크스테이션들은 렉에 넣고 사용하는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면 흡기, 후면 배기 형태가 아니라면 렉에 있는 주변 기기에 열을 배출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워크스테이션 특성상 24시간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데요. 발열 관리를 위해서 레노버는 슈퍼카 브랜드인 애스턴 마틴과 제품 설계부터 디자인까지 협업을 했다고 해요. 안 그래도 전면에 이 자동차 그릴 같은 독특한 패턴이 디자인 요소인 건가 싶었었는데 공기 역학적인 기능적인 요소도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꺼지지 않고 항상 돌아가고 있는 사용 환경을 고려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온도 벤치마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지만 뭐 그래도 궁금하니까 해봐야죠. 인텔 제온 실버 4416 플러스가 베이스 클럭이 2.0GHz거든요. 실제로 CPU 부하를 최대로 걸고 있는 상태에서 2.8GHz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온도가 최대 72도에서 중간중간 60도대로 떨어지는데 더 놀라운 건 이때 아이들 상태일 때와 팬 소음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너무 차분하게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갖고 싶어진 게. CPU는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그것도 두 개를 사용해요. 제가 기존에 인텔 맥프로 구입해서 놀랐던 게 무한할 정도로 이건 그냥 프로세서 두 개를 넣어버렸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은 데이터 센터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메타버스 구현 용도로 많이 찾는다고 들었는데요. 원래 그래픽카드 가속화를 통한 연산이 기본이었는데 최근에는 인텔 CPU를 통한 가속화 연산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중 연산에 적합한 거야 당연하고 이제는 연산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듀얼 프로세서 구성을 많이 한다고 해요. 메모리는 DDR5 16개 슬롯을 갖고 있고 최대 2테라 4800MHz 클럭 스피드로 동작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최대 4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죠. 제가 사용한 제품은 엔비디아 RTX A2000 12기가 GDDR6 그래픽 카드 4개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머신러닝 연산이 GPU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의 성능과 개수가 곧 워크스테이션의 성능이 되죠. 사실 테스트로 받은 이 그래픽 카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비디아 GeForce RTX 4090과 같은 게이밍용 제품
제품과 비교를 해서 개별 그래픽카드 성능이 더 높은 모델은 아닙니다. 게이밍 성능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무려 1,300만원짜리 옵션인 RTX A6000 에이다 48기가 모델조차도 개별 그래픽카드 머신러닝 벤치마크를 해보면 GeForce RTX 4090이 더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방대한 자료를 계속해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메모리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게 그래픽카드 개수가 늘어날 때의 성능인데요. GeForce RTX 4090은 성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RTX A6000 에이다의 경우는 2개로, 4개로 증가할 때 그때마다 비약적으로 성능이 향상됩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진짜 만약에 레노버에서 이거 오랫동안 쓸 자신 있으면 한 반년 빌려주겠다 뭐 한다면 저는 그냥 딱 떠오르는 게 4개 넣어두고 데이터 센터 겸 실시간 렌더링 머신으로 쓰고 싶어요. 뭐 사실 이것도 엄청나게 과하기는 하지만 애초에 4개 넣을 수 있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 5U 사이즈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현재 워크플로우에서 제가 가장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편집과 렌더링 머신을 구분해서 쓰고 싶었어요. 두 작업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이 고성능이 필수인데 제가 시스템을 듀얼로 소유할 수는 없어서 결국은 렌더링 시간에는 딴짓하고 편집하다가 다시 렌더링 걸어두고 딴짓하고 이런 식으로 야근을 하거든요. 그냥 촬영 클립 넣으면 자동으로 편집 코덱으로 렌더링이 되어 있고 편집 중인 프로젝트 완료되면 바로 NAS에서 불러서 추출해주고 저는 이런 거 언제 써보죠? 와 너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까보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워크스테이션의 구조입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PC와 비교해서 하드웨어 개수도 절대적으로 많고 복잡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가 조립한 그 어떤 PC보다도 구조가 제일 쉽고 제일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CPU 쿨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하드웨어를 별도의 도구 없이 손쉽게 탈착할 수가 있어요. 케이스는 물론이고요. CPU 쪽 에어플로우를 원하는 경로로 가이드하는 에어 배플도 탈착 가능하고 전면 팬 3개도 그냥 손잡이만 누르면 됩니다. 전면 팬 고정하고 전원 공급하는 프레임도 쉽게 분리가 돼요. 그래픽카드도 그냥 고정하고 있는 프레임만 풀어주면 분리할 수 있고요. M.2 SSD도 간단히 고정 레버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면에도 핫스왑 방식의 하드디스크 슬롯이 있어서 촬영본 백업한 거 바로바로 넣어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애플 실리콘으로 리뉴얼된 맥프로를 보면서 이건 안 사겠다고 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의 요지가 뭐였냐 하면 결국 맥프로는 워크스테이션으로서 유저들이 기대했던 부분 중에 아주 큰 부분인 퓨처프루프, 오랜 시간 동안 성능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쓸 수 있는 조건,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했었죠. 이게 약속되지 않으면 큰 비용의 투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로 저는 이 워크스테이션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완벽하게 맥프로와 정반대에 있다고 느껴진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PCIe 5.0 지원에 모든 부품 교체를 대단한 하드웨어 지식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실제로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면서 하드디스크를 통한 데이터 이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또 외부에서 바로 핫스왑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점에서 이게 진짜 워크스테이션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레노버 워크스테이션은 어떤지 궁금함을 해소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써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점점 알아보고 사용을 할수록 너무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의외로 욕심껏 사양을 좀 넣어서 인텔 제온 실버 4410Y 듀얼로 넣고 메모리 256기가에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RTX A4000 4개나 넣었는데
1500만 원 조금 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인텔 맥 프로 처음 샀을 때랑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좀 사고 싶어지네요. 사실 워크스테이션이 모두가 필요한 제품도 아니고 또 속도와 반응성보다는 안정적이고 항상성이 더 중요한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을 추구하는 일반 PC 시장과는 기준이 많이 다르죠. 이전에 레노버 워크스테이션을 처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띵크스테이션 PX는 모든 면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의 워크스테이션 구조를 갖게 되지 않았나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고민해볼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여러분, 이 띵크스테이션이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해놨어요. 얘가 4개도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렇게 바꿔서 다르라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다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너무 센스 있지 않아요?